익숙해집니다. 포코뱅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포코뱅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랑센터 1분 거리 포코뱅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포코뱅 스마일 텔레콤. 온타리오의 한 의료센터에서 캐나다인이 아님과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환자의 치유를 회피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병을 오진한 것은 물론 72세 노인 여성은 치료 시기가 늦어져 암이 더 많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72세의 에티오피아 여성 켈레모아 SASC는 2012년 이후 두 딸을 만나기 위해 여러 번 캐나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사들의 진료 거부와 오진, 이에 따른 치료의 지연으로 암이 진행되어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켈레모아 씨의 딸 클로우 클레 씨는 2012년 당시 캐나다의 의료기관의 잘못이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정보기술 전문가로 일하는 클로어 클리 씨는 미 보험으로 인한 치료 비용 발생 시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실수와 회피로 자신의 어머니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딸을 만나기 위해 캐나다에 방문했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복부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었으나 아프리카 국가 출신으로 지방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을 안 의사는 처음부터 치료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치료 비용은 언제든 지불이 가능했고 어머니가 여행자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치료는 거부 및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클로우 클리스 씨는 의사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어머니를 살피기 위해 오지 않았고 치료를 꺼렸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갔었던 병원의 기록과 메모를 증거로 보이며 그녀의 어머니의 치료 거부와 지연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딸은 다음 날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했고 강력한 항의 끝에 병원 측은 CT 검사 및 다른 검사를 해주었지만 당시에는 어머니의 복부 통증의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행보험을 갱신해야 할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지난 여름에야 어머니를 치료해줄 의사를 찾았지만 이때는 이미 어머니의 난소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친 항의 끝에 최초 트릴리움 의료센터에서 진행했던 CT 스캔이 오진이었고 병원 측에서도 오진을 인정했습니다. 난소에 종양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가 의료보험의 문제로 암의 발견이 지연되면서 고통만 더 커졌다며 그녀는 한탄했습니다. 사회 공적 부조로만 행해지는 캐나다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절차나 형식이 아닌 환자를 위한 의료정신이 캐나다에는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선진국 인플레이션율이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당분간 낮은 수준을 보이겠으나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점차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동이 침체로 이어져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 인플레이션 비교 분석 보고서는 최근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율 하락은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11년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낮아져 2013년 10월 현재 3% 초반의 비교적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낮아진 2009년 0.1%를 제외하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캐나다와 덴마크, 프랑스, 일본, 스위스, 대만 등 10개국의 경우 201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를 넘지 못했으며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8개국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하한을 하회했다고 한국은행은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는 36개 주요국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최근의 주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GDP, 임금, 통화량,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동했다고 합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성장세가 둔화됐고 공급 요인에서는 임금 상승률 하락, 환율 절상,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등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이하이거나 물가 목표 하한을 상당 기간 하회한 14개국에 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4년 및 2015년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주요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나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저인플레이션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년이 다가올수록 생각도 많아지지만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 외롭거나 고독하다고 느낄 정도라면 건강에 해가 된다고 합니다. 고독이 비만보다 더 안 좋다고 합니다. 노년 시절 느끼는 고독이 비만보다 건강에 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시카고대 심리학과 존 카치오프 교수는 지난 6년 동안 50세 이상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고독, 비만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고독한 노인은 최소한의 고독만 느끼는 노인보다 사망할 확률이 약 2배 높았다고 합니다. 고독한 노인의 사망 위험은 평균보다 14% 높았으며 이는 비만 노인의 사망 위험보다 2배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카치오포 교수는 고독에 따른 고통은 육체적 고통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이 혈압의 상승과 면역 체계를 악화시키고 심장마비, 뇌졸중 발생 위험률을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카치오포 교수는 전 세계는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실버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우울함과 같은 감정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왠지 힘이 없어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요. 힘이 없다는 것이 소득 수준이 예전보다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의 소득 수준이 이전의 부모 세대보다 낮다고 합니다. 토론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1980년대에 태어나 일명 Y세대라고 지칭되는 25세에서 34세 젊은 층의 소득이 부모 세대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영 CBC 뉴스에 따르면 워틀루 대학의 마쿠스 무스 조 교수는 1981년과 2006년의 소득 통계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에서 Y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보다 적은 뒷걸음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81년 당시 밴쿠버의 25세에서 34세 연령층 평균 소득이 $38,335였으나 2006년에는 $34,633로 감소한 것입니다. 몬트리올의 경우 $31,844에서 $35,555로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연령층은 30년 전 같은 학력과 경력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상당수가 소매업 등 저임금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실태로 독립 생활을 미루고 부모 집에 눌러 사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젊은 층의 대조자들 상당수가 전공 분야에 진출하지 못해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대조자 10만여 명이 경력을 쌓기 위해 무보수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대 또는 정규대 졸업자의 36%가 20년에서 30년 전 고졸자들이 차지했던 일자리에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1990년을 기준으로 오는 2017년에는 3배나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졸자의 1인당 평균 학비 부채가 $24,500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암담해 보입니다. 보고서는 Y세대의 열악한 실태가 결국은 경제에 여파를 미칠 것이라며 현재 청년 실업률이 전국 일반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동해병기 위안부 이슈를 제기하며 일본과 역사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국에서는 동포들을 실망시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의당은 한국에 대사관을 설치한 62개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1개월에 거쳐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러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대사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일본에 유리한 지도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어 버전으로 된 주한 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는 독도와 동해가 삭제된 한국 지도를 소개한 반면 일본 주재 태국 대사관에서는 일본해와 다케시마가 표시된 지도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 사이트에는 일본에만 단독 표기된 지도가 소개된 반면 일본의 교토 주재 프랑스 영사관에서는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된 지도 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 관광청 한국어판 홈페이지에서는 독도 명칭이 아예 삭제된 반면 일본어판에서는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조사한 정의당은 정부는 동의 병기를 위해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동포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그동안 수수방관만 하는 꼴이 됐다며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 대사관들의 잘못된 행태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위안부 기린비 건립 설치 촉구안이 무산됐습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나눔의 집,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등 단체들은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해 8월 12일 남윤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 설치 촉구 결의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가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외교 차원에서 안 좋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취해 결국은 무산됐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성명서에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기린비 건립마저 일본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모양새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기린비가 가진 추모와 교육의 의미마저 퇴색시키며 한날 정치적인 상징물로 여기고 있다며 국회를 질타했습니다.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중교통 주민투표를 두고 반목해온 토드스톤 BC주 교통부 장관과 시장의회가 지난 14일 마주앉아 공식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협상에 시민들은 수개월 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서로를 비난하던 양상이 수그러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톤 장관은 미팅 후 있었던 인터뷰를 통해 아직 주 정부와 시장의회가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사안이 많으나 앞으로 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투표를 내년 6월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던 스톤 장관은 예정대로 올해 11월에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투자 이민 제도 폐지를 발표한 가운데 밴쿠버와 이웃에 있는 미 워싱턴주의 부동산 업계가 그 반사 이익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시의 리얼터 베키 리 씨는 그동안 밴쿠버는 부유한 중국인들에게 각별한 인기를 누려왔다며 그러나 이들이 밴쿠버로 거주지를 옮기기 힘들어진 이상 앞으로는 시애틀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밴쿠버가 중국인들에게 캐나다 타 도시들보다 인기가 높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후라며 시애틀은 밴쿠버와 기후상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키리 씨는 시애틀의 부동산 시가는 밴쿠버보다 낮은 반면 임대료는 더 비싸기 때문에 수입 창출 면에서도 더 매력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계인 리 씨는 부유한 중국인들에게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외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중국에서의 낮은 생활 만족도나 공해 문제는 물론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제도가 이들로 하여금 해외 이주의 꿈을 키우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애틀이 밴쿠버에 비해 중국계 인구가 적어 중식 레스토랑 등의 편의시설을 덜 갖춘 것만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삭감된 교육 예산으로 인한 교육계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스스로 펀드레이징을 진행하고 있어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BC 학부모회의 수잔 윌슨 씨는 예산이 삭감된 이후 돈이 없어 견학여행을 가지 못하거나 꼭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윌슨 씨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일부 학교들은 학부형들의 원활한 기부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펀드레이징을 진행 중인 대부분의 학교들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금액에 따라 가정 선생님이 중심이 된 제빵 이벤트 등도 효과가 있으나 큰 금액이 필요하다면 리치몬드의 마술사 존 카플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플리치 시에 위치한 세인트 패트릭 학교의 제키 토카리 씨는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내 퀴즈쇼 행사와 골프 대회 등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토카리 씨는 행사 중 학부모들이 기부한 금액으로 아이패드 등의 학급 필수품 등을 갖추고 있다며 덕분에 어린 학생들이 고가의 준비물을 개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윌슨과 토카릭 씨는 학부모들 및 지역 주민들의 기부를 받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때에는 가정통지서나 안내문을 통해 아이들의 학급 활동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알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트 밴쿠버 경찰서의 피터 레핀 서장이 지난주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웨스트 밴쿠버 경찰서 내 낮은 도덕성과 척박한 업무 환경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어 온 결과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표한 마이크 스미스 웨스트 밴쿠버 시장은 새롭게 경찰을 이끌 임무를 물색 중이라며 새로운 경찰서장이 정해지는 대로 레핀의 은퇴가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핀 이전에 웨스트 밴쿠버 경찰을 이끌었던 캐시 히드 씨는 지난 수개월 동안 경찰서 내 인종차별적 언어폭력과 성희롱 그리고 집단 따돌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가 밴쿠버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BC주 정부가 로비오사와 소니 이미지 윅스의 파트너십을 이끌어내며 직접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티 클락 BC주 수상은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앵그리버드가 밴쿠버에 상륙하며 지역 애니메이션계에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앵그리버드 영화는 오는 2016년 7월 개봉을 목표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9년에 런칭된 앵그리버드는 색색의 성난 새들을 녹색 돼지들을 향해 슬림샷으로 방출하는 식의 게임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모바일 어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앵그리버드 제작사인 핀란드의 로비오사가 소니 이미지 윅스와 손을 잡고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을 발표하며 밴쿠버 게스트타운의 애니메이션 하우스를 제작소로 지목한 것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벳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벳 스마일 텔레콤. 코끼틀랑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